자, 오늘의 게임은 소원이라는 스팀 신작 국산 게임이고요. 게임 내용은 엄마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한밤중 부모님을 찾던 작은 소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녹슨 쓰레기장에 떨어지고 맙니다. 소원이는 이 이상한 세계에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고요. 스토리 자체는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뭐야? 얘가 소원이? 아, 귀엽긴 겼다. 쭈쭈쭈쭈 움직일 수 있어요. 점프 런 이픽 밟아. 여기 사고장요? 뭐야? 키보드 패드 또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상호작용 시 자동으로 사용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걸로. 지금 이게 한번 더. 오케이. 오, 우와. 오, 갓겜. 이 뛰는 모션이 좀 개웃기네. 뛰는 모션 너무 귀여운데? 와, 이거 뭐야? 점프! 점프! 대화? 오랜만이네. 처음 보는 얼굴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또 잊어버렸지? 몇 번이고 말해줄게. 나는 옥트야. 꿈 리스트가 있어야 너를 보내줄 수 있어. 서재에 가서 붉은 종이를 가져와. 오케이, 알았어. 오, 한 번에 넘어짐, 갓겜. 이건가? 붉은 종이. 아, 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냐고, 웃기게. 뭐야? 날 보는 거임? 또 눈도 귀엽고. 아, 눈이 여기도 있구나. 너희 손에 꿈 리스트는 보이지 않는걸? 서재에 가서, 뭐야? 아, 아이템을 써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붉은 쪽지 아님? 뭐야? 아, 나 붉은 뭐야? 이게 붉은 종이 아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러 개. 또몇 개야? 몇개 모아야 됨? 아, 다 모은 것 같은데? 가자. 그림, 러브, 페인. 꿈, 사랑, 뭐, 고통, 이런 뜻이네요. 어우, 좋아. 이제 가볼까?
스케일 뭐야? 여보,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늦지만 선물도 잊지 말고. 무슨 소리야? 밥솥에 전기가 나갔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또 인형이야? 그 많던 장난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진짜. 진짜 만들 때 고생 많이 했겠다, 이거. 소원이, 대형 소원이? 잘 자렴, 우리 아가. 갓겜 대기용 뭐야 여기도 다시 써놨어 아 쉬프트를 누르면 애초에 뛸 수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또 나가 뭐열수 있는 거 없나? 아 그림 같은 거못 보고요? 발자국이 찍혀 있어. 여기로 일단 먼저. 엄마? 아빠? 버튼. 오. 뭐야? 집이 테러 당했어. 흔적을 찾아야 돼. 1번. 뭐야? 초대장. 막 스크랩을 이상하게 해놨네요. 발자국 따라서. 집이 엄청 넓네요. 뭐야? 이게 뭔 의미지? 뭐 털뭉치가. 뭔 소리야? 어? 딱 봐도 저로 가봐야 될것 같지만 일로 가겠어. 피아노. 이거 뭔가 뭐지? 뭔가 퍼즐 같진 않은데? 일단 위로 가볼게요. 뭔가 어둠의 그림. 아, 열쇠가 필요하고? 아래층에서 찾아볼게요. 아, 비밀번호. 문 열고. 방을 둘러보세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 여기 뭐 없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4 아까 4월 15일 같죠? 일단 15 얻었고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 나머지 없는 것 같고. 뭐야, 이거? 어? 내가 또, 이런 건또 고수죠? 생일 케이크 조각.
우와. 뭐야? 이거 들 수가 있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 여기다 올려놓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다 놔야 될것 같은데, 저 케이크를? 나가. 못 나가고. 그러면 이게 생일 같죠? 아까? 4월 오케이. 아, 이걸로 밝혀. 오케이. 이 생일 케이크로 불을 밝힌다는 발상은 정말 귀엽구만. 잠깐만. 저 열쇠 있다. 뭐하니? 오케이, 다락방 열쇠. 아, 너무 귀엽잖아. 심각하게 귀엽고. 한 번으로. 나이스. 생일 케이크는 없어졌고. 동글동글해가지고. 문 열고. 뭐야? CDEF GAB. 이게 색깔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별로. 일단은 뭐 한번 보면 알겠죠, 이건? 여긴 뭐 없고. 뭐야? 잠깐만. 아까 뭐였지? FHGB EDC.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한번 보면 될 듯? 가 초고, 그다음에 A가 파. 오, 장난 아닌데? 4. B가 노. B가 주황이겠지? C가 빨. 그러면은 이거를 맞춰서 무지개?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다시 한번 보자. 이게 그러면 건반이 7개. 아, 이게 건반 모양을 나타내나 보다. 이게 건반 모양을 나타내나 본데? 알파벳, 이거 건반이 알파벳이 있나요? 나 이게 잘 몰라서.
오케이. 어우, 뭐 집이 뭐야? 집이 장난 아니야? 못생겼어. 못생긴 장난감. 뭐야? 아, 두 개가 똑같은 방이다. 똑같이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대칭? 잠깐만. 뭐라고 써 있었지? 같음과 다름. 다른 걸 찾아야 되나 보다. 아닌가? 아, 오케이. 돌을 똑같이 만들고, 세게 되고 여기다가 책을 놓으면 될 듯? 책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상호작용, 아, 여기 물 하나 더 붙이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자. 아, 대칭 완료했나 보다. 아이고. 좋아. 와, 이거 분위기 뭐야? 이런 장난감 팔릴 리가 없지. 와, 이거 뭐야? 잭. 이거 그건데? 그림 그릴 때 쓰는 인형? 반갑습니다. 분위기 뭐야? 여긴 뛸 수가 없네. 뼈 때리지 마라, 그만. 그만 뼈 때려라. 저거, 인형. 이케아에서 많이 팔거든요? 아! 뭐, 약간 신비한 동화 같은 느낌이니까. 아, 뭔데? 나오세요. 야. 불질른다, 응? 잘탈거 같은 게 같고. 집이 사프자인 듯. 아,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빨리 나오라고. 어차피 나올 거. 뭐 도구들이 많네요. 뭐야? 바위다. 약간 좀큰 세상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 뭐야? 이 인형들 뭔데? 응? 나에게 가두리 하냐고요? 보스 있다. 딱 봐도 보스. 야, 이거 시점 보소? 아, 그만하세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 못 올라가는데? 여기로 가보자. 여기가 근데, 아,
그냥 왼쪽이구나. 뭐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거 진저 쿠키다. 쿠키런 각.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 일로 가지더라? 오케이. 쿠키런에서 많이 나오죠? 뭐야? 또 이스카이냐고. 런. 아! 안 돼!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고! 아, 초대장 받고 이제 가는 건가? 오, 야, 스케일 뭐야? 멋있다.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느낌 좋은데? 뭐야? 여기서 뭘 구해야 될것 같은데? 반대에서? 세둥지였구나. 어? 우와! 뭔가 도깨비 같은 우산 속에서 무언가 중얼거린 소리가 들린다. 아! 아!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네? 죽는 줄? 혹시 너 열쇠구멍 안에 들어가 봤어? 열쇠구멍? 상자는 잠겨있고. 그러면 이 부엉이랑 같이, 이 부엉이 같은 애랑 대화해야겠다. 문열수 있고요? 대화. 팔다리만 작아졌냐고? 내 몸은 원래 이래. 아. 뭐야? 뭐야, 어디로 나오는 거야? 어디 꼈는데? 응? 뭐야, 낀게 아니고, 몸이 작아진 거네? 엄청 작아졌어. 이게 지금 나임. 열쇠구멍에 그럼 들어가면 될 듯?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 여기로 못 넘어가. 아! 여기로 한번 가보자. 뭐야. 아, 또 백남준이네? 뭐지? 아. 이게 뭔데? 어? 아,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나 보다. 아,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점프, 아! 런. 아! 점프력이 은근 낮네? 다시.
자, 이렇게 내려올 때, 내 점프력을 확인해. 나는 그렇게 점프력이 뛰어나지 않다. 점프. 오케이, 좋아, 굿. 뭐야? 하나 더 있었어. 진짜. 왜안 보이냐고, 쟤. 짱박해 있냐고. 개 어이없네. 내 점프를 확인. 자, 점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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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봐주세요. 젠장. 열쇠 열어봐. 1번. 이 열쇠가 아닌 것 같아? 젠장. 그러면은, 저기서 열쇠를 계속 얻는 것 같고, 여기서 조그매진 다음에, 여기 구멍 열쇠로 들어가 보자. 안녕, 꼬마 아가씨. 큰 사랑, 작은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 열쇠 구멍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 오. 좋아. 위에 세 개, 아래 하나. 이런 발상이? 그러면은 저기 가서 열쇠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구나. 여기로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커지니까. 위에 세 개, 아래 하나.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잘해야 돼. 점프. 지금. 지금. 넌 최고다. 아니, 왜 뒤로 하는데 왜 떨어지지? 왜 옆으로 가는데 왜 떨어지는 거임? 옆으로 가는데 왜 떨어지는 거임? 난 분명 뒤로 갔다고. 오케이. 자, 위에 세 개, 아래 하나. 이거. 좋아. 좋았어. 떨어지고, 초기화. 어? 뭐야 이거? 어? 저기 부엉이한테 가야 될것 같은데? 얘한테 잠깐만 한번 보자 가까이서 뭐냐고 이거 왜 이걸 쓰냐고 개웃기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얘한테 한번 가보자. 아니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로 가야 될까? 작아진 상태로 들어오네? 안녕, 아기새야? 뭐야? 끝임? 맞다. 작게 변신을 해야 되는 것 같음. 이 상태로 작게 변신을 해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듯?
아, 여긴 못 가니까 쟤한테 가야겠다. 쟤한테. 까마귀가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아, 까마귀였구나. 뭐지 이건? 아, 우산이구나. 오. 이거. 어? 아, 이건 뭐냐? 마법사. 유니콘. 뭔 의미지? 이거를 나본 적이 없는데? 아, 얘가 좋아하는 게 있네. 단발. 마법사. 아, 오케이. 다시. 얘가 좋아하는 게 있네. 물고기, 밤, 단발, 마법사. 아까 이거 뭐였지? 오, 맞춘 건가? 어? 아, 틀렸나 보다. 밤, 단발, 마법사, 용, 와우. 뭐야? 이 우산 귀엽네. 우와. 미쳤다. 날수 있다. 잠깐만.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꽃과 꽃 사이를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와우. 와, 이건 진짜 게임이 하나하나 진짜 그림이다. 비주얼이. 잠깐만. 한템 보셔. 무리하지 마. 점프. 와우, 저기다. 와, 완전 그림 같은 착지. 게임 끝인가요? 아까 그 아름다운 쓰레기잔, 달콤한 녹슨 냄새. 넌 완벽하진 않지만 어딘가 묘하게 사랑스럽지. 나도 알아. 아이템? 뭐야, 못 줍는데? 뭐 호박이 그려져 있어? 다리 건너고? 완전 쓰레기장이구나. 여기가 아까 강남감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강남감 쓰레기장 같은 느낌인가 봐. 여기로 계속 가보자.
뭐야. 박스가 밑에 연결돼 있냐고. 저기 봐. 새로운 쓰레기가 도착했다. 나 쓰레기로. 와, 파란색이네. 나 쓰레기 아니야. 뭐야, 쓰레기 아니잖아. 그래. 정신 차려. 아직 덜 망가졌어. 녹슨 곳도 없네. 여긴 쓰레기장이야. 품위를 지키라고. 오우. 품위를 지켜야 돼? 어? 제가 쓰레기 수거하는 애인가봐. 말 걸지 마. 저리가. 그들이 널 찾고 있어. 일로 들어가면 되나? 진짜 잘한 듯. 세계관 뭐냐고. 여기 한번 볼게요. 못 들어가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날 공격할 반짝이는 파이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와우. 바로 해결했고? 이거 뭐야? 박스? 숨는 건줄? 뭐야 이것들? 폰들이 있어. 아마 쓰레기 처리할 때 쓰는 건가 봄?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 안에 뭘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발자국 있다. 뭐야? 이건가? 요거.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 빨간 거 3개. 일단은 다른 걸 보면은 아마 이해할 듯.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고, 연결, 연결. 이건 뭐야? 이건 어디 연결이지? 안 보여.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 이거는 뭐지? 잠깐만.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뭐가 문제인데? 얘가 안 맞는데? 아니면 순서가 있나 보다? 순서가 있을지도? 이렇게 연결하고. 오케이. 내려가기. 와, 뭐야? 조용해졌고. 너무 뜨거워. 가까이 갈 수 없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위에서 뭔가 만져야 되나 봐. 아, 이제 갈수 있나? 아무일세? 상호작용키. 아무일세. 이거 아까 이거 뭐, 아까 위에 있던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위로 올라가 보자. 뭔가 더볼수 있는 거 한번 보고. 갈수 없고. 넘파는 거지. 너무 웃기잖아. 이걸 해서 내려가 볼까? 들고 내려갈 수가 있나? 아, 들고 못 내려오네.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거랑 연관이 있을 듯? 346? 2346? 이거는 페이크 아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랑? 2346.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번호는, 번호랑 연관된 건 저거밖에 없는데. 어, 뭐야, 다섯 자리잖아. 잠깐만. 다시. 어, 202346이라고 돼 있나 보다. 그러면 이게? 아, 뭘까? 이거는 숫자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잠깐. 뭔지 알것 같기도? 여기 있다. 그 여기 오른쪽에 평면에 동그라미 다시 세모 동그라미 뭐 이상한 네모 저거를 숫자대로 개수대로 비밀번호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빨간 거 동그라미 6개, 가시 3개, 세모 하나, 동그라미 2개, 네모 4개, 63124. 오케이. 63124. 6, 3, 1, 2, 나이스. 똑똑해. 아, 마지막 걸 저렇게 연결. 오, 좋아. 그러면은 연결했고. 뭐예요, 그 다음은? 여기로 가면 됨? 응? 다리가 안 올라왔는데? 뭐, 최종 레버 같은 게 없나?
아, 저기 하나 불을 더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뭐가 더 연결이 안 되지? 여기가 연결 안 됐구나. 이걸 돌려. 그리고 이렇게. 나이스. 지니어스. 버튼. 왜 버튼은 항상 빨간색일까? 뭐? 어? 설마 이거 여섯 번 발? 설마 여섯 번 밟아? 아, 귀여운 거 싫어하냐고. 서프라이즈. 뭐야? 어? 뭐야? 우와. 어? 마법의 지팡이가? 아, 이렇게 마법의 지팡이 얻을 수 있는 구간인가 봐. 와, 진짜 이거 뭐지? 너무 잘 만들었잖아. 뾰로롱.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뾰로롱. 아, 이게 은근 잘 떨어져. 이게 거리감이 은근 떨어져 지금. 오케이. 점프. 이게 뭐야? 들어가. 얍. 우와. 빛도 나네. 뭐야 여긴? 뭐야? 간장게장. 우와, 이거 뭐야? 재질 되게, 질감 되게 좋게 표현해놨다. 와우. 뭐야? 어? 아, 그냥 아래로 내려온 거구나. 뭔가 있네. 너무 킹밖에 귀엽잖아요. 얍! 어? 낭 떨어지라고? 아, 점프. 위험해 보이는 발판. 떨어질 수가 있나봐요. 조심. 뭐야? 뭐 이거 바로 맞추지 내가. 아니고. 아, 여기 떨어지는, 아예 떨어지는 발판인가봐. 아, 조심해야겠다 저거는. 어? 뭐야? 배수 펌프가 엉망이야. 빨리 고쳐야 해. 동생은 잘 고치고 있으려나? 어,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왜? 아, 물 있구나. 그러면은 전기를 멈춰야 될 듯? 어, 동생인가? 어, 여기 뭐야? 주민들이 있네. 어, 잠깐만. 아, 내 발판 보고 깜짝 놀랐네. 안녕, 꼬마 아가씨. 길을 잃었니? 내가 원한 대답은 그게 아니야. 지금이 몇 시지? 너의 얼굴에 써있는데요 지금. 응? 12시잖아요 뭐야 이거? 엄청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기차표 삭 삭제요.
아, 개웃기네. 어, 초대장이다. 진짜 개귀엽네. 어, 이거를 타고 못 올라가나? 뭔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생긴 게. 뭘 타고 올라가는 건, 저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이스터 에그인가? 아까 호박 그림 있었는데? 저 냄비에 지금 칼이 있는 거임? 올라가? 아, 동생인가 보다. 헐. 내가 해결해 줄게. 으아, 으아, 고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잠깐만. 아까 그 TV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바로 싸구워질 듯.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맞춰보는 듯? 괜찮아. 이거에 대한 단서 찾아보자. 단서가 없는데? 이리저리 맞춰봐야 되는 듯? 한번 해보자. 아까 얘를 여기다 꽂고, 한건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꽂고, 나머지를 이렇게. 없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저희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현재 시간은 요즘 시계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삐걱거리는 배수구 위에서 점프하면 위험해요. 특히 세번 점프하는 건더 위험합니다. 재밌는 농담 해드릴까? 1010, 1000. 다음 열차를 타시면 거짓말 숲으로 갈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뭔가 마땅한 해답이 없는데? 지금 몇 시지? 아니, 얘가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필요로 하고. 이거를 전기를 고쳤다고 봐야 되나? 한번 올라가 보자. 아니, 또 고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를 내가 만질 수는 없을까? 못 만지는? 폭발 소리가 나서 가봐야 하는데 이쪽도 바빠. 머리만 가봐야겠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빼줘. 뭐야? 동생한테 데려다 줘. 미쳤나봐. 아, 이거 아주 펑펑 터트리구나. 아. 진짜 웃긴데? 형! 망치 잡아! 직류와 병렬! 12V!
발굼당하네. 다 고쳐가는데 프로펠러가 안 보여. 프로펠러, 프로펠러. 빨리 못 찾으면 전부 물바다가 될 거야. 아, 프로펠러? 프로펠러 저기 있잖아. 앞에 보이는 커다란 거랑 비슷하다고? 오케이. 아까 프로펠러 못 봤는데? 여기 있으려나? 응? 뭐야, 뭐가 열렸는데? 길이? 아, 아니구나. 프로펠러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음? 없네? 프로펠러. 어디선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곳? 이런 곳에? 아니겠지? 설마. 설마. 내가 너무 생각했다. 착지요 지나가야?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내려갈 수가 있네. 아, TV. 아, TV 키는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그냥 맞춰버렸네. 몸이 말없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TV한테 말을 걸어보 지금 말을 걸어보는 것도 1010000. 뭐지? 얘한테 말 걸어보자. 놀라서 동전을 흘렸어. 배속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머리야. 배속? 뭐야, 배수구 어떻게 해간?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땅이 꺼지는 게 주의 표시가 돼 있던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밟아보는 것도 위험해 보이는 발판. 어? 오케이. 바닥 색깔, 바닥 색깔, 와, 세계관 보소. 어, 저 프로펠러도 저기있다. 동전이 지금 손 흔들고 있는데? 어디야, 상호작용. 어? 아, 거울. 그러면 여기로 가져갈 수 있네? 어, 못 내려가네? 여기로 못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는 데 갖고. 어, 여기 아래로 못 내려가네? 그럼 위에서 조작을 뭔가 해야 되는데? 소원이가 진짜 대단한데? 어, 뭐야? 아, 연결돼 있구나. 와우. 동전 여기 있어요. 놀랐어. 아, 잠깐만. 아, 동전이 아니구나. 프로펠러. 아, 죄송해요. 좀 이따 올게요. 일단 이걸로 해결하고서 동전을 얻어야 되는데? 오우, 찾았구나. 고마워, 덕분에 물이 잘 내려가. 아, 물 내려가면은 동전한테 갈 수가 있다. 동전을 얻고
다시 한번 빠져. 빠져서, 아이고, 빠져서, 물 빠진 동전을 가지고 오면 될 듯. 좋아. 아까 계단 이쪽이었죠? 와우. 어딨냐? 동전? 어? 어? 안 돼! 동전이 왜 저기 껴있어? 아, 미쳤나봐. 저렇게 잡는구나. 오케이. 아, 다시. 타이밍, 바로. 아, 나는 이게 이뻐서 그냥 보고 있었네. 이 버튼! 오케이. 야, 너무 귀엽잖아. 동전 가져왔어요. 동전이요. 동전 잊어버린다는 내컵 속에 있었어요. 오호호, 어? 뭐야? 그러면 이거 내 돈임? 오케이. 샥. 또 샥으로 왔어요. 네. 동전의 샥. 이상한 냄새가 난 샥. 동전에서 이상한 냄새가 샥이래. 아, 웃겨. 중얼거리는 소리. 하고 싶다. 제게 장난감 침. 어? 잭 아까 그 박스에 있던 잭인데? 여기 뭔가 시점이 바뀌는데? 이게 이 시점이 바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모임. 아, 초대장을 얘한테 줬다. 넌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대신 읽어줄게. 고장났지만 귀엽지. 역시 기차가 이렇게 일자가 오르네. 역시 기차가 이렇게 오는 거였어. 뭐야? 동전도 있고. 여기. 와. 이거 디자인 뭐냐고 도대체. 너무 멋있다고. 와. 눈이 진짜 편안하다, 이 게임. 우리 아기가 사라졌어. 혹시 아기를 보면 데려와 줄수 있겠니? 갈래길이 있네요. 와, 숲이 꽤커 보이는데? 이거 뭔가 퍼즐의 냄새가? 아닌가요? 나 일로 갈 건데? 아, 길이 없네? 뭐야? 자, 그러면 여기 뭔가 신비의 숲 같은 느낌인가 보네. 뭔가 비밀이 있는 듯. 자, 계속 가봐. 한번더 가보고. 아, 뒤로. 그러면은 일단 여기 뒤. 뭐야, 저 종이학은? 하우스합이 있구요. 흙이.
어? 쪽배기. 얘 뭐야? 이번에 아이템은 악어인데. 일단은 저기 건너편으로 옆에. 오, 멋있는데. 여길로 점프.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 수 있는 곳을 쭉 가봐. 여기 아까 이 쪽지 있네. 이것도 호박이 웃고 있네, 이번에. 나를 미스터 에그로 만들어 놓은 듯? 레버. 작동. 어? 뭐야? 내가 방해하네? 그러면은 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듯. 여길로는 못 올라가니까 여기도 뭔가 장치를 써서 올라가야 될 듯하고. 나가. 여기도 호박 그림이 있네? 뒤로는 못 가나? 못 가고. 아, 제가 부품을 들고 있구나. 종이학이. 이거를 들고 가서. 못 들고 가네? 젠장. 아, 뭐야. 아가 갈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특정 자리에 가야지 반응을 하는 듯. 그러면 여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저 부품을 꽂아야 되는데? 부품을 어떻게 꽂지? 부품을 꽂을 수 있게끔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필요한 듯. 저 해는 뭘까? 그러면 아까 그 이상한 빨간 허수아비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될 듯. 이번 아이템 안 되고. 실화냐? 아, 젠장. 그러면 나 여기 날려줘. 아, 아기 올빼미. 오, 오. 아기 올빼미 계속해서 울고 있다.
아이고. 떨어지면 기우뚱하는 거 너무 귀엽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알려주자. 부모님, 찾았습니다. 뭐야? 데려와, 어떻게 데려오지? 바뀌었네. 그러면은 돌리고. 뭐야, 순서가 있나? 어? 다시 한번 보자. 순서가 있나? 아, 빨강, 주황, 초록. 오케이. 빨강, 주황, 초록. 오케이. 안개 이렇게 걷는 거구나. 오케이. 와, 뭐야? 멋있는데, 진짜? 야, 이거 스샷감이다. 너무 좋고. 다시 돌아오네? 뭐야? 여기는 뭐 없는 거임? 못 돌아가네? 이거 오른쪽으로. 뭐야? 가운데를 맞추면 될 듯? 아기 젖병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쉽네. 오케이. 뭐야? 우유. 이건 뭐야? 뭐가 자고 있는데? 우유로 올빼미 새끼들 꼬시면 될 듯. 여기는 어디지? 막혀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올빼미한테 가. 올빼미한테 가가지고 우유로 데리고 오면 될 듯. 애기들은 단순하지. 먹을 거 주면 좋아하지. 점프. 왜? 오케이. 오, 맛있다. 오케이. 어? 지니아 늦나 지연은 뭐야? 이거를 쓰면 될 듯. 진짜 올빼미는 머리에 타고 있네요? 다른 애들은 가짜네.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 이거 스샷 찍자. 너무 귀엽다.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 아기가 돌아왔어. 엄마 아빠가 더욱 보고 싶어졌다. 눈물이 났다. 물총에 눈물이 가득 찼다. 뭐야? 뭐 안 줘요? 아까 그 악어들한테 지금 이번 아이템을 쓸 수 없을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아까 그 동그랗게 누워있는 애랑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아, 잠깐만. 2번. 물총. 이게 물총이었구나. 얘들한테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럼 아까 자고 있는 애한테 물을 뿌려보자. 얘한테 물을 뿌려보자. 차가워. 아. 그러면 얘를 밀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밀어. 밀면은 내가 굴면서 저기를 뭔가 부술 듯. 와. 나이스. 배 타고 가는 건가? 다시 깨워. 뭐야? 길 뭐야? 너무 빡세고? 나비가 있음. 막혔고. 뭐가 있는데? 나비를 해방시켜줄 수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야. 잠깐만. 저 나비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나비들이 안전한 길에 앉아있는 것 같다, 지금 보면. 아닌가? 날다가 말다가 이러는데? 나비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 나비를 해방시켜주고. 나비 움직임. 여길로. 뭐냐? 저기 끝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로 가고. 나비가 앉아있는 데가 안전한 데 같은데? 나비를 따라가 볼까? 그건 또 아닌데. 저기 뭐가, 끝에 뭐가 있다. 쪽지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연속된 만화 같은 건가 봐? 그러면은 가는 길을 조금 봐야 되는데 해방시켜주고. 여길로. 나비가 여기 앉았으니까 안전한 길일 수도. 그리고 여기. 와, 찾았다. 안녕, 또 만났네. 너도 장난감 상으로 가는 거지? 반짝이는 나비들, 곧 잭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와. 창륙의 충격으로 불륜방울이 망가져 버렸다. 안 돼! 다친 곳은 없어? 굉장한 비행이었지? 봐, 잭의 초상화야. 제대로 도착했네. 뭐야? 아, 입속으로? 그러면은 저기로 가면 될 듯? 뭐야? 거꾸로 된 세상. 올라가. 야, 진짜 이거 세계관이 미쳤다. 진짜 잘 꾸몄다. 아, 그림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 불타고 있는데요? 뭐야? 여기 한번 보자. 살펴보자. 열 수는 없는 것 같고, 멀리서 한번 보면 될 땐요? 약간 좀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이네. 여기 문을 열수 있나? 못 여네? 뭔가 퍼즐인가? 일단은 여기 위로 가볼게요. 여기로. 뭐야? 점프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못 가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봐. 올라갈 수가 있네? 뭐야? 상호작용 버튼이 뜨질 않는데? 아, 맞다. 이걸로 물 뿌리면 될 듯? 저기로 불 끄면 되겠다. 와, 레전드.
레전드야. 뭐야, 그림도 보자. 귀엽다. 뭐야? 킁킁킁킁. 아, 오리야? 어? 오. 저 문이 뭔가 최종 보스 느낌? 올라가. 왜 못 올라가? 아,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네? 이건 뭐지? 응? 여기만 빛이 있죠? 잘 모르겠네. 어? 뭐지? 뭘 해야 되는 걸까? 아! 아, 위 높낮이가 조절이 되네. 그럼 뭐야? 아, 대박인데? 그럼 이거 다 레버 조정하면 될 듯? 오케이. 밸브 작동. 와, 이렇게까지 신경 썼다고? 끈 풀기.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리기. 아, 공장이구나. 인형 공장인가 봐. 얻으면 될 듯? 열쇠. 좋아. 너 뭔데? 응? 2번. 왜 해골이야? 물고기. 뭐야? 입으로 떨어지면 되는 건가? 입으로 떨어지면 될 듯? 어! 이게 암호일까, 그러면? 아, 잠깐만. 물을 줘? 맞다. 나이스. 물총 요긴하게 쓰네. 어? 뭐야, 나잖아. 어? 우리 집 아니야 여기? 아, 아니구나. 뭐야, 특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전등 넘어져 있던 방이잖아. 침대, 컵, 전등, 침대 앞에 서랍. 맞춰보자. 어? 아니네? 뭘 이걸로 해야 되는 줄? 내려가 봐.
어? 못 내려가지네? 저 밑에 뭔가 있어. 아, 여기, 아,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내려가고. 와, 강아지다. 내가 모은 창 멋있지. 안 줄 거야. 여긴 어디, 뭐지? 일단 내려가기 전에, 아, 내려가 보자. 양? 문을 열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위에 있는 쪽을 한번 보자. 강아지 있는 쪽 한번 보고. 저기 건너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좋을 듯. 여기. 어, 여기는 뭐 아예 다른 데로 가는 데인데? 어? 나잖아. 화살이 없는 석상이다. 어? 뭐지? 이렇게 밀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미는 게 무슨 의미지? 이거는 그럼 냅둬보고 아까 그 방으로 한번 가보자. 아까 이 강아지가 창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창 같은 걸 얻어야 될 듯? 어, 집이네? 다이얼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어, 뭐야? 돼지, 상어 같은 돼지. 응? 무슨 말씀이세요? 어? 뭔가 맞춰야 되나 본데? 뭐야, 전혀 단서가 없는데 여기는?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여기서 뭘 얻고 나가야 되나 보다. 아, 아! 이게 가려져 있었네. 그러면은 큰 침이 중앙, 그 다음에 작은 침이 9시 방향. 아니야? 아닌가?
오케이. 일단 열쇠 얻었으니까 여기를 여는 걸까? 오케이. 뭐야? 맛있어 보이는 고기 그림? 아, 강아지 주면 되겠다, 저거. 이건 그냥 고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잖아. 엉망진창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오랜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데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망가지거나 휘갈긴 그림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어, 뭐야? 어? 나 잡을 수 있... 잡히는 거야? 오케이. 어? 진짜 고기를 주네? 대단한데? 와, 이 장면 하나 연출하려고 이렇게 멋있게 꾸몄단 말이야? 나갈래. 어? 못 나가나 아직? 아, 여기 위로 나가야지. 오케이. 나가자. 어? 얻을 게 더 있음? 아, 그러면은 아까 얘가 그림에 대해 불평했으니까 이거를 얘한테 주면 되겠다. 와, 고기다. 고기를 빼앗아 가다니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인형의 화살이 꽂혀있는 그림이다. 아, 그러면은 이 그림을 또 이 귀신한테 주면 될 듯? 오케이, 그럼 화살 줄 듯. 그러면은 아까 그 인형에 화살이 없다 그랬잖아. 아, 그 석상들한테. 그러면 이제 나갈 수 있을 듯? 오케이. 좋아. 슬슬 풀리는구만. 근데 그 석상은 뭔지 모르겠다, 정말. 이 석상 방향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풀어봐야지. 얘한테 응? 뭐야? 아, 이 석상을 열로 밀어야겠다 그러면. 이거 밀고 얘가 정면으로 쏠 거니까 얘를 밀고, 이 정면에 있는 거를 끝으로 밀고, 얘가 여기다 쏠 거니까. 아, 잠깐만. 아, 너무 멀리 가잖아. 내가 서서 멈춰야 되나 봐. 어, 멈췄고. 어, 이렇게가 맞나? 결론적으로는 얘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쏘고 이걸 얘를 밀어. 잠깐만. 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밀어. 이러면은, 완성. 오케이. 화살이 힘을 잃고 부러졌다. 제가한테 가는 건가, 이제? 얘 뭐야? 이 안에 뭐가 있냐고? 심장 대신 태엽, 위 대신 솜이 있단다. 흥, 장난감인가 보네? 멋있다. 헨즈 빔제 피그버그 로킨? 어? 뭐야, 아래로 내려간 데가 있네? 맵이 상당히 넓은데요? 뭐야? 보스전 분위기가 팍팍 나는데? 응? 뭐야? 아, 이렇게 왜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나가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처음에 가고 오른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가고 위아래 해서 왼쪽으로 마지막에 갔는데 틀리네. 그리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 다음에 왜 아까 왼쪽에서 틀렸단 말이야? 여기도 해서 틀렸고. 그러면은 자, 상호작용? 아! 왼쪽. 왼쪽 아니, 그러면? 이거 보고서 움직여야 되나 보네. 잠깐만. 아래 그 다음에 뒤쪽 뒤쪽 맞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오른쪽. 맞나보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보자. 그 다음에, 아!
아까 봤던 거를 다시 반복해야 되나 본데?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뒤쪽. 뒤쪽이고 그 다음에는 맞네. 오케이. 뭐야? 어? 도대체 언제쯤 요리를 다 준비할 거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쫓아버릴 거야. 게으르고 쓸모없는 것. 잠겼어. 뭐냐고 얘는. 뭐냐고. 문 잠겼어. 어이, 뭐야, 빡세게 생겼어. 안녕, 친절해 보이는 꼬마쥐야. 내가 만든 요리를 식탁으로 옮겨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주세요.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더러운 생쥐가 감히 어딜, 어? 아, 왜? 뭔데? 빨리 옮겨야 되는 거야? 아, 쾅쾅 할때 옮기면 안 되는 듯. 그러면은, 음식 넣기. 오케이. 다시 놔주세요. 쾅쾅 노크 쾅쾅쾅 거릴 때 음식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들고 있으면 안 돼, 음식을. 오케이, 좋아. 숨어. 뭐야? 어디 숨어 있어야 되나? 어디 숨어 있어야 되나? 아, 젠장. 아우, 이거 빡센데? 자, 빵 놓고. 끝에 놔야 돼. 올때 됐어. 올때 됐어. 올때 됐어. 하여튼 느릿하여서 아직도 이것밖에 못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아, 열어. 마지막. 어, 불이다, 불! 요리가 까맣게 변하고 있어, 신기해. 미쳤나봐. 오케이. 진짜 웃겨.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조심해야 돼? 올 때 됐는데? 어, 곧 그 사람이 올 거야. 어서 숨어. 뭐야? 된 거야? 나가자. 뭐야? 개무섭고. 뭐야? 공주야? 아, 나의 유리구두.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본데?
이거. 나 줘. 나 줘. 뭔가 상호작용 할 만한 게 있을 텐데. 제게 다리. 아. 나갈 수 있다. 잭을 완성해야 되나 보네. 그럼 퍼즐을 하나씩 풀어서 잭을 완성해야 되나 봄. 뭐야? 아, 잭. 그러면은 다음 퍼즐 또 푸는 대로 가서 해야 될 듯? 뭐야? 오, 잭, 심장이 없는 가엾은 남자. 내가 심장 찾아줄게. 뭐야? 성이다. 아, 얘가 올라갈 수 있게 조정을. 이렇게. 그 다음에. 계단이 이쪽으로 나 있는데? 맞지 않아? 아, 잠깐만. 안 돼. 왜 이대로 갈수 있지 않음? 맞는 것 같은데? 아, 왕자도 컨트롤 해야 돼? 잠깐만. 왕자, 컨트롤. 가자. 뭐야? 아, 막혔어, 여기가. 다시. 나와봐. 여기가 막혔는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나이스. 좋아. 되게 팔. 그러면은 여기 깼고. 그러면 이제 다음 퍼즐 풀러 가면 될 듯? 아, 가운데로 나오는구나. 여기 깼으니까. 아까 여기 내려가서 깼던 거지? 뭐못 가네, 여기 또? 왜? 깼던 데는 못 가게끔 돼 있네, 갓겜인데? 잠깐만. 여기는 뭐지? 아, 못 가고.
여기 또뭐 쪽지가 있는데? 저거 시리즈가 은근 꿀잽이네. 그럼 여길로 가면 될 듯. 난쟁이들이 있네? 이건 뭘까? 어? 아, 이렇게? 이거를 가운데다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바구니에 안 닿아야 되나 봐? 아, 바구니에 닿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뭐지? 바구니에 쏙 넣어야 되나 봐. 어? 잠깐만. 이게 여기에 단서가 있으려나? 단서는 따로 없는데 아까 파란 사과는 담아지는데 빨간 사과가 안 담아진단 말이야? 아마 파란 사과는 오른쪽일 수도 있음. 파란 사과가 오른쪽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 오케이. 자, 파란 거는 일로 보내. 아, 잠깐만, 날렸다. 다시, 파란 거. 세게. 안 돼! 이렇게. 아! 까비. 좀 세게 쳐야 될 듯. 들어갔고. 다시. 파란 거. 세게 쳤다. 아! 저기 안 들어가네. 여기 이 작은 레버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듯. 이렇게. 애초에. 나이스. 제게 머리다. 제게 머리. 올라가. 그러면은 팔다리 머리 다 구했으니까 형은 다 완성된 거 아닌가? 심장만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몸통 아님? 심장도 얻어야 되나? 이거 주고, 그다음에 머리,
다음에 다리. 어? 완성인가 보다. 멋있게 등장? 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뭐야 넌? 응? 갑자기? 여기로 못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됨? 출구로 나가야 되나? 12시 30분에 곰이 팔려갔네. 출구 하나씩 막히는데? 14시 30분 돼지야 작가 팔려갔네. 귀여운 인형들. 여기로도 하나 떨어질라나? 잭은 쓰레기장으로 갔네. 심장도 없이 앉아있다네.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될 듯.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지? 12시 40분 아니었음? 12시 40분. 아니야? 아, 지금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 12시 30분. 잠깐만. 얘네는 또 틀린데? 6시짜리도 있고, 6시도 있고. 한번 볼게. 6시에 맞춰도 되는 거고. 뭐지? 누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짧은 침이야, 긴 침이야?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안 열리네? 그러면은 얘의 시간을 보자. 얘는 시간이 없네? 얘는 시간이 없고, 얘는 6시에 맞춰져 있고.
어렵네. 6시. 여기 있던 시간들을 다 한 번씩 맞춰봐야 되는 건가? 6시, 2시 반, 6시, 2시 반, 6시, 2시 반, 그 다음에 6시. 6시 한번, 2시 반, 2시 반 한번 가서 6시로 방향으로 한번 돌려봐. 나이스. 시계 방향대로 세 번을 돌리니까 저 모양이 나오네. 잭! 어디가? 응? 뭐야? 집인가? 우리 집이네. 깨알같이 또 있고, 저 그림. 그럼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2층. 지하도 있다. 지하로 못 가네요. 잭, 나 왜 여기로 데려왔냐고. 뭐야? 저게 깔려버린다고? 그럼 방으로 가보자. 밤에 들기? 잠에 들어야 되나봐. 잠에 들기. 나가는 건가? 고깃집. 순간 뭐야 그 그림? 꿈에서 깬 건가? 고양이 그림이다. 부모님 방 좋다. 여기로 못 들어가네? 내려가봐. 다락방은? 다락방 열려있다. 누구임? 누구야? 잭이네.
책을 버렸었나 봐. 뭐야? 다 있던 장난감들이네? 부모님인가? 사람은? 그러니까는 전부 장난감 세계,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세계를 이루어서 그게 나왔던 거네. 원래 이게 엔딩 장면이 끊기는 게 맞아? Thank you for playing. 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극혀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어하기도 있어? 이어하기면 어떻게 될까? 이어하기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아까 그 엔딩 크레딧이 끊기는지 한번 보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잭이 소파에 깔리잖아. 그 소파 밑에 있다는 얘기였네. 소파 밑에 있던 얘기였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다시 봐도 좋은 그림. 엔딩 크레딧 한번 보자. 엔딩 크레딧이 왜 끊겼는지 모르겠네. 아까 위에 있던 기차랑 위에 있던 요리 방에 있던 그귀 부인 인형도 아까 있었음. 그래픽 질감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아니, 엔딩 크레딧 끊기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감동적인데, 제작자님. 이렇게 끊기게 만들면 안 되죠, 이거를. 아, 미치겠네. 자, 소원. 정말 오랜만에 눈이 편안한 그리고 볼거리가 풍성한 게임을 한것 같고요. 사실 저 혼자 즐기고 끝내기 좀 아까운 비주얼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